조용하십시오. 산청 IC에서 산청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철구로 진출하십시오. 분홍색 차선으로 조용하세요. 100m 앞에 발속 대속 구간입니다. 최속 100km 이하로 조용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철구로 진출하십시오. 분홍색 차선으로 조행하세요. 시청 문자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거 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1km 앞 산청 돌계획대입니다. 요금대 14,600원입니다. 아니 주소가 뭐였죠? 아니요, 거기부터 찍어놓고 부탄요? 햇빛 아니고 주사 좀 쳐. 아까 있었잖아요. 일단 산청이면 좀 잠깐만요.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이천 이거 아니다 진짜. 이천아 이거 또 있지. 23번길 산청군 3장면. 아 이거 있다네. 이거 보이스톡으로 하실래요? 자 이거 산 보이나? 네 산 보이시죠? 3장면 대원사길 23번길 124-143 대원사길 23번길 124-133 원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원하시기 저랑은 124-133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공화당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나 당 대표나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흙에서 버텨 대원사길 23번길 번째 장소로 갈까요? 예, 잠시만요. 제가 뭘 때려드리나? 보타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삼천번 그거네. 지리산 보타암까지 팀은 추천 경로로 반대를 시작합니다. 아까는 안 나오잖아요. 지리산 터널로 친환 경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지금 또 갈 때는 어디? 거기 쭉 가다 보면 시천면 있어요. 시천면? 네, 거기서 먹고 조그마한 은내면 가는 도중에? 가는 도중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여기 잠시 후 산청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4,600원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길에 계속 거기 야영 공개기들이나 그런 데가 많아요. 자동 충전했습니다. 600m 앞 산청 IC 사거리에서 14,400원이 정산지산되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카드 전액은 37,780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계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왜 걸리는 거야? 갈 때는 요 앞좌석 앉으세요. 앞좌석이라도 뒷좌석이라도 나 앞좌석 너무 싫어. 구름이 형 먹구름이고 날씨가 오늘 이래서 그래요. 아니 요 스님 구름이 깨끗한 구름이야. 그쵸 비자사님? 그래도 구름 타고 왔으니까 조금 잘 왔지. 흰 구름이 아니고 막구름은 어딨어. 500m 앞 하양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출구입니다. 300m 앞 하양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출구입니다. 지금 우리 집 갔잖아. 내가 그러면 잠시 후 9시 방향 출구입니다. 부자네. 아유 그렇게 큰 집이 이쪽 저쪽 집이 막 비쳤어. 미국에도 있고 지리산에 있고 외관에 있고 모두 그러니까 영희가 그러잖아. 내 마음대로 막 짓고 지니까 네 집이가 600m 앞에 시속 6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500m 앞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지났어. 그러니까 언제 들더라고. 되는 대로 줄게. 거기 동강이 카널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개발 빨리 돼야 돼. 그것도 안 된다면서. 근데 남양도 얘기 좀 들어볼게. 그거 다 시골이라. 이 자수님 응? 그 농작 처음에서 써버리겠다. 아니야, 내가 사람들 다 해가 드러냈는데 있어. 드러냈대요? 7.7km 차 올려야 되거든. 직진입니다. 어디에 농작? 아니, 차에 있으면 내가 방송차 만들어야 되겠는데 14일날 집회잖아. 네. 그래서 방송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올라갔어. 그래서. 그거 저거 검사 때문에 내려놓은 거? 내려놨잖아. 다시 올렸어요? 올려야 돼. 지게차부터 올려. 검사는 맡았고요? 네, 그때 하여튼 해피가 말하는 대가 빡. 머리는 걔가 안 했어. 우리 숙모가 그랬어. 진짜 머리는 비상해. 검사 하루 딱 끝날 가가지고 분량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연장 딱 시켜오잖아. 고치 오라고. 그러니까 연장을 딱 시켜버리잖아요. 그래가 딱 가서 검사 맡아오잖아. 누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가 딱 가서.
박스 안 들어갑니다. 그때는 박스 안 띄고 갔었죠? 처음에. 안 떼고 갔죠. 그래서 불량. 그렇죠. 어디서 검사했어요? 검사서 그 점거. 어디? 서울. 서울까지? 아니 그 서울에 사는 거니까. 가가지고 딱 안 떼고 그냥 들어가가지고는 불량 딱 해가지고는 일주일 시간 보러 와가지고 딱 하죠. 경기도당 차 매입한 거라? 아직 매입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또 딱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그냥 사뿌려야 돼. 그러게 사람이 많은 데서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냥 사뿌려야 돼. 그렇죠. 딱 책임 맡은 사람이 근데 자기 독단도 해야 돼. 위원장이 뻣딱뻣딱 그래서 그래. 그냥 사뿌려야 돼. 그것도 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개입을 안 했잖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한 700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700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진원경로 대원산길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경기도 운영비 교환하는 것도 써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택시 집계하고 사면 뭐 보이든. 그러면 너무 막 갖다 올리고 올리면 안 돼. 딱 하고 이래 이래 들었다 보고만 딱 하면 되지. 이거 샀고요 저거 샀고요 왜 올려. 400m 앞에 계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300m 앞에 시속 60km 구간 단속 중요지 잡니다. 경상도에서는 쌀나무를 하지 말고 쌀나무 쌀성이 못하잖아. 쌀 사과도 드렁중 열려있다. 아 여기 사람 없어. 사과 비싸요. 공기 너무 좋다. 600m 앞에 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여기 사과가 주행하다. 저거 아우 나무 힘인가 봐.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감나무 봐라. 아우. 아우 들가사과가 맛있어. 들가사과 매연무드가 매연무드가지고. 그거 뭐지? 그 저쪽에 그 영인에 거기가 산이 왜 가는 거니까. 인사 대구 저리 뭐 있어요? 어디? 대구 동아사 그 산에 있는 갓바위 yes.